여기서 수습사님하고 감독원께서 파리대로 하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분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당국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해왔지만 그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 지역에서 관련 이런 사고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주 도민 한 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네. 제주도에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고 발생 직후에 도민 안전실과 서울 본부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체크할 것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경찰과 사고수습본부 등에 얘기를 해서 혹시 모를 저희도 관련 희생자의
소식이 있는지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젯밤에 전주도에 주소지를 둔 한 분의 희생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즉시 가족분들과 연락을 취했고 장례 절차 등에 대해서 저희 도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네. 5일까지 추모 기간인데 네네. 그동안에 이제 제주 지역에서도 좀 준비해놓은 축제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미 그 사건 발생 직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수의 축제 관련해서 취소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전국 도민체전 폐막식 같은 경우에도 매달 수여식만을 할 것을 간소화할 것을 지시를 했고 그렇게 진행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이번 주에 명예도민의 날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모 기간, 애도 기간에 걸맞게 모든 행사가 최소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이 불명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안전관리 매뉴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또 그리고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